소고기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우죽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밖에 통고인데 전복, 홍합, 소고기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 농정회요 취한기 1830년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밖에 통고 원문 우양취 후편 랑팽세렬여사 학액미 숙원즉 자죽 소 번역문 소의 양을 두텁게 취해서 푹 삶은 다음 가늘게 찢어서 맵쌀을 소의 양을 끓여낸 국에 넣고 끓이면 죽이 완성된다. 조리법 1. 소의 양을 푹 삶은 다음 찢는다. 2. 쌀을 1의 고기 국물에 넣고 찢은 고기와 같이 끓이면 죽이 완성된다. 3. 소금으로 간을 한다. 입니다. 문헌자료 2. 박해통고 원문 계작새말화 미작죽 함담적의 노인 소식야 번역문 전복 홍합 소고기를 모두 잘게 썰어서 쌀과 함께 섞어서 죽을 쓴다. 간이 알맞아 노인들이 먹기 좋은 음식이다. 조리법 2. 전복 홍합 소고기를 모두 잘게 썬다. 2. 쌀과 함께 섞어서 죽을 쓴다. 간이 알맞아 노인들이 먹기 좋은 음식이다. 입니다. 3. 농정회요 원문 전복 홍합 우육죽 계작 새말 화죽작죽 홍염혹 장함 다음적의 의무치하로인 번역문 전복 홍합 소고기를 모두 고운 가루로 내어 섞어 죽을 쓴다.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알맞게 맞춘다. 치아가 없는 노인들에게 좋다. 조리법 1. 전복 홍합 소고기를 모두 곱게 다진다. 2. 이를 죽에 넣고 죽을 쓴다. 3.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다. 입니다.